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을 전하는 대박입니다. 이번에 함께 할 사는 길은 거제망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을 보내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거제도의 초겨울 풍경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여차 해변에서 거제도 망사 그리고 명사 해수욕장까지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대박이와 함께 하늘에서 바라본 거제망산으로 날아보시겠습니다. 그제 남부면에서 산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망산 주차장에 주차 후 돌머리로 이동합니다. 돌머리에 들어서면서 망산에서의 산행 코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제 남부 망산 주차장에서 내봉산에 먼저 올라 여차 해변을 눈에 담아봅니다. 이후에 흥포 삼거리를 이동해 거제망산 정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망산에서 한례수도의 바다를 보고 난 후 명사해수욕장 방향으로 하산 진행하여 원점에게 하였습니다. 총 산행거리 8km였으며 산행시간 5시간 50분이 소요됐습니다. 휴식과 드론비행 포함한 시간입니다. 돌머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탕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눈부신 하늘이 오늘을 설레게 해줍니다. 뭔가 생각이 많을 땐 혼자 이렇게 산을 타면서 사색을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덕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깊어가는 망산에 겨울로 들어갑니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애기 단풍이 예쁘네, 여기. 고개하는 심태에서 내방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고개 위에 조그마한 심태가 하나 있는데요. 그뒤 암릉 위에서의 조망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곳은 여차 해변에서 올라오는 곳의 심터입니다. 여차 해변 심터에서 망상 2.1km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바다를 보면서 산을 타게 됩니다. 정말 멋진 조망이 함께하는 산행 계속 여기 보고 이어갑니다. 싶어서 왔습니다. 여차 해변입니다. 예쁘다. 멋지다. 예쁘다. 이야, 진짜 멋지게 생겼다. 멋진 해변입니다. 정말로 멋진 여차 해변입니다. 이야, 진짜 예쁜 여차 해변입니다. 예쁘다. 해무리까지. 멋짐을 뽐뽐냅니다. 저기 멀리 해군강도 보입니다. 내봉산에서 여차 해변을 더 멋지게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멋진 해변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여차 해변입니다. 이 여차 해변이 보고 싶어서 오늘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잘 있었네요. 눈부신 햇살과 대병도, 소병도, 그리고 저기 멀리 대매물도, 소매물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가야 할 망상까지도 저기 뒤에 또 보이네요.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이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야, 너무 좋다. 이제 내봉산에서 열차 해변과 바다를 한없이 보고 이제 다음 또 산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내봉산 아래 전망대에 왔는데 소면물도의 등대성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망산에는 아직까지 가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가는 게 바다를 곁에 두고 발길을 계속 옮겨갑니다. 지나온 능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부처럼 절단된 바위를 지나가서 자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병도 소병도가 눈앞에 보이는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멋지다, 멋지다. 데크 다 잘해놨네.
여기서 보니까 소매울도가 진짜 가깝습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홍포에서 오르는 삼거리를 지나서 망산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에서 400m만 오르면 정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다른 분들 사진 찍는 사이 지난 농성과 바다를 다시 추억해 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외국 선박의 감시를 위해서 망을 받다 했어 망산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망산 정상에서 보이는 아기자기한 가도의 전경입니다. 망산 정상 바로 옆에 산불 감시 초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멋진 전경을 보여줍니다. 명사 해수욕장 방향으로 하산하는데 이렇게 도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명사 해수욕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쁘다. 아담하니 해변이 너무 예쁩니다. 여름에 많은 분들이 바다와 여름을 즐기러 오시는 거제 명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이번에 대박이와 함께한 거제 망산 산행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열차 해변과 멋진 조망이 함께한 거제 망산 그리고 명사 해수욕장까지 정말 멋진 조망이 함께하는 코스이니 여러분께 추천드려 봅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존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 해계하는 길 저구항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소매물도를 50분 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여객선을 탈 수 있는 곳이니 참고하세요. 대박이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드립니다.